이번엔 나의 변신 도구를 찾아요가 나와 있네요. 사다리 타기 미로를 지나 여기 반지 파란색 초록색 하나 찾았고요. 설정부입니다. 오늘은 플라워링 하트 스티커 색칠북 1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130개, 스티커와 색칠놀이가 한가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시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리뷰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 열어보시니까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우리 주인공들의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진아리, 우수아, 선우민, 슈엘 이렇게 네 명의 프로필이 간단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색칠북 스티커들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진아리부터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색칠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난 진아리야.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패션을 좋아해. 난 마법의 힘으로 어른이 될 수 있어. 쉿, 이건 비밀이야. 난 우수아야. 공부와 추리에 자신 있어. 마법의 힘으로 인기 최고의 아이돌로 변신했어. 나와 내 친구들의 변신 모습이 궁금하지? 안녕, 난 슈엘이야. 마법 왕국에서 왔어. 털이 퍼퓸을 뿌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자, 이번엔 나의 변신 도구를 찾아요가 나와 있네요. 사다리 타기 미로를 지나 친구들의 변신 도구를 찾아보세요. 자, 먼저 진 아리 아리부터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아리의 변신 도구는 로맨틱 립스죠. 그 다음에 우수아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수아는, 수아의 변신 도구는 샤이닝 팩트고요. 그 다음에 선우민의 변신 도구를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선우민의 변신 도구는 레인보우 섀도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슈엘의 변신 도구를 찾아서 가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방금 전에 했던 미스터리 퍼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민, 아리, 수아의 조각난 사진은 순서대로 맞춰 빈칸에 알맞은 순서를, 숫자를 써 넣어보세요. 자, 아리는 1번, 진, 아리, 아리, 아리가 이거죠. 2번, 그 다음에 한데 6번, 그리고 다리 마지막 7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아는 3번, 그 다음에
4번, 그죠? 다리는 8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미니는 1번, 5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변신. 맛있는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로 변신. 찐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로 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경찰관으로 변신.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찾아요가 나있네요. 아래 그림에서 위의 그림과 다른 모습 10군데를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반지, 파란색, 초록색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여기 벨트 색깔이, 여기는 하늘색, 청록색, 근데 여기는 연두색, 그래서 두 군데 찾았고요. 그 다음, 이건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연두색, 그리고 여기 청록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하트가 노란색인데 여기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주색, 여기 파란색,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고 미니에서는 여기 머리띠가 노란색인데 여기는 연보라색, 그리고 여기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노란색, 여기는 자주색. 그럼 몇 개 찾았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열 개 다 찾았네요. 자, 옆에를 떠보시면 희망에너지를 모아요. 보기의 순서대로 따라가 희망에너지를 모으는 플라워링 하트 주얼백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로맨틱 립스, 그 다음에 아리, 그 다음 샤이닝 팩트, 그 다음에 수아, 그리고 레인보우 섀도우, 민,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네요. 자, 그러면 먼저 로맨틱 립스, 그 다음에 아리, 그리고 샤이닝 팩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아, 그리고 레인보우 섀도우, 그 다음 미니. 자, 그럼 다시 돌아가네요. 로맨틱 립스, 그 다음에 아리, 그리고 샤이닝 팩트가 이쪽에 쭉 두 군데인데, 샤이닝 팩트 밑으로 가볼까요? 샤이닝 팩트, 그 다음에 수아, 그 다음에 레인보우 섀도우, 그 다음에 미니. 이쪽 가면 될 것 같아요. 로맨틱 립스, 아리, 샤이닝 팩트, 수아, 레인보우 섀도우, 그 다음에 민. 이렇게 해서 도착. 플라워링 아트 주얼백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에서 손님을 돌보는 스튜어디스로 변신.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미용사로 변신. 자, 이번에는 아리의 변신 모습을 찾아요가 나와있네요. 그림자에 알맞은 아리의 모습을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자, 이 모습.
하나인가요? 이 모습. 머리 모양이 다르네요. 이건 아니고 이 모습이 되겠네요. 자, 옆에 보시면 나의 시간표를 만들어요. 시간표를 만든 다음 가위로 오려 벽에 붙여 사용해보세요. 특별히 은시호는 하지 않은 그런데 이걸 색칠을 하셔서 이렇게 오려서 본인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도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플라워링 하트 스티커 색칠북 1에 대해서 리뷰 및 시안을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모든 색칠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 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지금 바로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